안녕하세요, 엄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슴 등 어깨를 모두 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체 라인을 탄탄하게 다듬어줄 수 있는 덤벨 그리고 맨몸을 활용한 상체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진행할 운동은 웨이브 푸시업입니다. 웨이브 푸시업은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푸시업을 하실 때에는 손을 가슴 옆에 두시는 것에 집중해주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 올릴 때 여러분들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팔을 밀어낼 때는 어깨가 위로 솟지 않도록 등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진행하시고 추후에는 다리를 펴고 푸시업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바닥에 누워서 진행하는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가슴을 위로 올려주시고 허리는 살짝 아치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덤벨의 위치는 가슴 옆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덤벨을 가슴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덤벨은 위와 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목이 지나치게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진행해주세요. 덤벨을 밀어 올릴 때 가슴이 살짝 들리는 느낌에 집중해주시면 좋습니다. 체스트 프레스는 꼭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슴 주변을 탄탄하게 만들고 라운드 숄더인 분들 혹은 전거근이 약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꼭 진행해보세요. 세 번째 동작은 풀 오버입니다.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주시고 덤벨을 머리 뒤로 넘겨주세요. 덤벨을 머리 뒤로 넘길 때에는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아래로 누르는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덤벨을 가슴 위치까지 끌어올리는데요. 이때 등과 가슴의 힘을 이용해서 덤벨을 끌어올려줍니다. 내려갈 때는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주시고 올라올 때는 수축하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등 운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데드리프트고요. 자세한 데드리프트 동작 설명은 제 유튜브 영상 내에 있는 데드리프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발에 골고루 힘을 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고관절을 접어주세요.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덤벨이 몸을 타고 내려가듯이 진행해 줍니다. 이때 복부의 압력이 풀려 허리가 지나치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힘을 유지해주세요. 데드리프트는 등뿐만 아니라 하체에도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꼭 빼놓지 말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덤벨 로우예요. 덤벨 로우 같은 경우에는 광배근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요. 반동을 이용하기보다는 팔꿈치가 몸통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등 근육을 수축해서 덤벨을 당겨주세요. 덤벨 로우를 할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덤벨 로우 대신 다른 등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호흡은 내쉬는 호흡에 덤벨을 몸쪽으로 가져와 주시면 좋습니다.
내릴 때에도 등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천천히 무게를 버티면서 내려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어깨 운동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슴, 등, 어깨를 모두 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덤벨 숄더 프레스예요.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실 때에는 어깨의 수축감에 집중해주시고 팔꿈치를 펴면서 덤벨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 지나치게 승모근이 긴장되지 않도록 등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팔을 밀어 올려줍니다. 덤벨을 밀어낼 때 복부의 압력이 풀려서 허리가 자꾸 휘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3kg부터 천천히 올려서 5kg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운동은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조금 더 측면 어깨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서 덤벨을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손등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어 올릴 때, 내릴 때 모두 덤벨의 무게를 버티면서 천천히 동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은 팔 운동이고요. 뒤쪽 팔뚝살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덤벨 킥백입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팔꿈치를 뒤로 펴내주세요. 팔꿈치를 뒤로 펴낼 때 팔 뒤쪽의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낀다면 동작을 잘 수행하시는 거예요. 연이어서 덤벨 컬을 해볼 텐데요. 팔 앞쪽 살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마찬가지로 하실 때에는 팔꿈치 흔들림 없이 손목을 접어 올리면서 팔 근육을 수축시켜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